바오쌤이 농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바오쌤의 농원에 심어져 있는 야생화서부터 꽃들 소개하겠습니다. 요 꽃은 뭐냐 하면 꽃양귀비, 개양귀비 꽃입니다. 밑에는 소미로 귀솜털이 보인답니다. 그런데 요게 하루만 지나면 반짝하고 고개를 하늘로 향하면서 꽃이 핍니다. 그래서 내가 양귀비꽃은 예뻐해구요. 그리고 우리 집에 달리아입니다. 달리아도 여러 가지 종류인데요. 보면 볼수록 예뻐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하얀 안개꽃이랍니다. 안개꽃이 보기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쁘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레국화입니다. 수레국화가 색상별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모아심기를 하면은 여기에 디기달리스랑 요거는 분홍색이고요. 저희들이 종꽃이라고 말하는 디기달리스, 요거는 하얀색이고요. 요거를 한대 요렇게 어우러져 해갖고 심으면은 끈끈이 대나무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심어놓으면은 이렇게 예쁜 꽃동산이 된답니다. 여기가 우리 파오세미 농원이고요. 제가 지금서부터 한 바퀴 삥 돌겠습니다. 엄청도 예뻐요. 요거는 조팝나무라고 하는 거고요. 조팝나무. 내가 할미꺼 모종은 씨앗 뿌려가지고 이렇게 직접 키우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분홍색으로 보이는 거는 종이꽃이라 그래갖고 꼭 종이 모양입니다. 만져보면은 바삭바삭바삭 하면서 종이 소리가 납니다. 종이꽃도 보면은 예뻐요. 실제로 보면. 그리고 여기 색생별로 보이는 거는 할련화 꽃입니다. 할련화 꽃이요. 색색이 있는데요. 미색이 있고, 주황색이 있고, 붉은색이 있고, 할련화도 여러 가지 색상이랍니다. 요거를 쭉 심어놔가지고, 실제로 보면 엄청도 예쁩니다. 요거는 지금 뭐냐 하면 더덕이 줄 타고, 이렇게 소나무 줄 타고 올라가는 거랍니다. 우리 집엔 많은 게 더덕도 엄청도 많답니다. 요 옆에는 이제 수국이 꽃필라고 폼을 잡고요. 요거는 무늬 비비추랍니다. 쭉 길르다가 우리 집 들어오는 입구로다가 쭉 무늬 비비추를 심어놔가지고요. 엄청 예뻐요. 그 옆에는 또 루드베키아를 심어놨고요. 이쪽에 방아향서부터 쭉 엄청도 많이 꽃들이 보인답니다. 나만 보이나? 지금서부터 쭉 제가 한 바퀴 도는 게요. 벌써 3분이로 갔네. 시간은 왜 이렇게 잘 가는지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잘 가요. 노란 낯달맞이 꽃도 보여드릴게요. 요게요, 노란색으로 피는 건데요. 요게 낯달맞이 꽃이랍니다. 황금 달맞이 꽃. 원래, 근데요, 보기보다 예뻐요. 명자나무도 주렁주렁주렁 열렸죠. 여기로 쭉 보면은 옆에는, 루드베키아 쭉 심어놨고요. 우리 웃밭이랍니다. 웃밭이 예전에는 여기에 꽃추모종도 한 2,500개 정도 심어가지고 화구랬는데 지금은 다 꽃밭으로 남고 나무들 심어놔가지고 나무들 키우고 그런답니다. 요게 몇년된 거냐면은 한 30여 년 전에 실생 180원씩 주고 30여 년 전에 사다 놓은 나무들이 이렇게 심어놓은 게 지금은 엄청도 크게 자라가지고 이렇게나 예쁜 모습으로 바오세미 농원으로 변했답니다. 그리고 이쪽에 쭉 보면은 으름나무서부터 꽃나무들이 엄청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텃밭이라고 그러기보다는 참나물서부터 먹거리 천지천지랍니다. 여기가 다 제가 저희 신랑이 나무로다가 이렇게 심어놨고요. 옆에는 소나무 옆에는
범부채 꽃이로다가 이제 예쁘게 가을이면은 필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꽃봄의 꼬리 꽃이 가을이면은 쭉 필 것입니다. 여기에 나무들도 엄청 많고요. 우리 벌써 어분이로 갔다. 왜 이렇게 시간은 잘 가는지. 노래도 한마디 부르면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무슨 노래 부르냐면은 나는 노래 한 가지밖에 몰라요. 매발톱꽃 이게 이제 씨로다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요거 씨 받아서 또 키우고 또 키우고. 요거는 육화꽃이고요. 우리 집에 육화꽃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꽃피면 엄청 더 예뻐요. 여기로 쭉 여기가 옆밭이고요. 또 옆밭으로 가겠습니다. 옆밭도 있고 아랫밭도 있고 윗밭도 있답니다. 여기가 소나무 쫙 심어놨고요. 세미야, 우리 집에 세미가 있는데요. 지금 2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세미야, 엄마가 사진 찍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다 키워놓는 거고요. 예쁘게 예쁘게 키워놓는 거랍니다. 우리 세미가 엄마 같다고 엄마 그러니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세미야 그렇지만 엄마가 사진 찍어야지 되고 너를 클러놓으면은 네가 멍 내가 갖고 놓은 모종들한테 멍 달려들어서 안 돼요 안 돼. 육화나무예요. 그리고 종꽃이랑 여기는 쭉 할미꽃 동산이랑 돼지 동산이랍니다. 명자나무에 열매가 따닥따닥따닥 이렇게나 많이 붙었습니다. 한 바퀴 삥 돌다 보면은 세미야 가만히 있어요. 우리 세미 가만히 있어요. 내가요 세미 풀러주고 싶지만요. 세미가 여기 내가 막 갖고 놓는 꽃들의 화분들에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내가 안 풀러놓습니다. 이거는 내가 갖고 놓는 큰 화분에 근데 꽃들이 예쁘네요. 내가 생각하기에도 해도 예쁘고요. 이거는 안개꽃이고요. 분홍 안개꽃인데요. 엄청 예뻐요. 실제로 보면 더 예쁘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바베나 꽃이 버베나 꽃인데요. 오 예쁘다. 그리고 요거는 할리아나 꽃이고요. 예쁘죠. 꽃들이 엄청 많고요. 요거는 양귀비인데요. 이렇게 고개를 번쩍 쳐들고 있답니다. 이쪽으로다가 쭉 화분도 엄청 많아가지고 큰 화분들 막 더덕도 쑥쑥쑥 올라가고. 요거는 큰 다할리아 꽃 대폼짜리고요. 이제 제라늄서부터 내가 쭉 가꾸기 하는 거랍니다. 저 이런 거 잘해요. 원래 자꾸만 하다 보니까 선수가 되는 거랍니다. 제라늄 꽃 예쁘죠? 요거 다 제가 꼭 다 가꾸는 것들입니다. 꽃 예쁘죠? 장미도 활짝 폈고요. 여기로 온 이유는 내가 다할리아 소개를 해주려고. 다할리아가 노란색. 요즘 내가 다할리아 꽃에 푹 빠졌습니다. 화이트, 핑크, 레드. 예뻐요. 엄청 더 예뻐요. 실제로 보면 더 예쁘답니다. 벌써 8분이로 돌아갔네. 요거 할미꽃 모종은요. 남들은 다 할 수 없는 거 제가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해서 사람들 선물 주고 그러면 엄청도 좋아해요. 나 선물 주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사람들 선물 주는 거요. 우리 이렇게 하고 텃밭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텃밭이고요. 왜 왔느냐 하면은 나리꽃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요게 나리꽃이고요. 유럼 나리꽃이라 그래갖고 백합가에 속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향기도 있어요. 맡아보면 향기도 있고요. 저 위에 무슨 향인가 그랬더니 밤나무꽃이 펴가지고 밤꽃 향기가 이렇게나 많이 나는 거랍니다. 섬초롱꽃서부터 백합꽃서부터 요즘 우리 집에 백합은 토종 백합이기 때문에요. 보기보다 예뻐요. 다 뭐든지 다 예쁘다 그러죠. 예쁜 건 예쁜 거랍니다. 노래도 한마디 부르고 시작할 건데
벌써 10분이다. 우리 언두막도 구경하시고요. 옆에 꽃들도 구경하시고요. 10분 영상으로 찍으면서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이 아쉬워도 손을 꼭 잡았나. 눈앞의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한 배, 이 여자는 한 구. 다 부를래도 10분이 지나가지고 그만. 영상 끝. 예쁘죠? 직컷하면서 즐기는 거랍니다. 직접 갖고 주는 바오쌤이 농원입니다. 이제야 꿈은 이루어졌다. 찰칵 인증샷 찍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